2017 경상북도 요양보호사 행복찾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북에 계신 어르신들을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노인복지 서비스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이 자리, 이곳을 찾은 여러분들을 셀카 인터뷰가 만나보겠습니다. 수상하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잘 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원장님 추천해 주셔서 받으니까 고맙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천직으로 생각하고 어른들한테 손과 발이 되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편한 몸을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고 그런 어르신들을 케어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모시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을 딸처럼 생각하시고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안정감을 찾고 집처럼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정말로 요양보호사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참 고되고 힘든 일을 하시는데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행복하고 이런 행복을 충전해서 현장에서 더 아름답게 더 밝은 미소로 어른들을 섬겼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예, 저희들은 협회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또 어려운 처우 개선을 개선하는데 협회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발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발표인가요? 제가 요양보호사를 시리즈 하면서 그동안 저를 거쳐간 어르신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모아서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좀 부끄럽죠,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동안 있었던 거를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글로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하다 보니 이렇게 당선이 되었는데요. 한편으로 부끄럽고 좀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무교육을 서울에서 이제 경상북도로 매월 정기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이 교육을 듣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셔서 이렇게 귀한 상을 또 주셔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가장 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직접적인 케어를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참 너무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나 좀 열악한 환경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로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면서 보호자들 또 저희들 모두가 서로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설명 선생님만 드릴게요.